우리 야당은 중요 정부에 대한 접근권이 없습니다. 정부 여당이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야당의 역할은 뭐냐?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의심이 들면은 국민을 대신해서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고, 정부 여당의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서 말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임무입니다.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책임은, 해명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. 야당에게 팩트를 제시하라, 팩트를 제시하라는데 정부 접근권이 없는 야당이,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거나 관여하거나 개입하지도 않은 야당이 새로운 꽁꽁 숨기려고 하는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팩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.